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학교 기업 벚꽃 창립 기념 음악회 베토벤의 밤을 개최합니다. 서울신대 산학협력단에 있는 학교 기업 벚꽃의 새 사업 출발을 기념해 열리는 음악회에서는 서울신대 서운주 교수와 조정민 교수가 지휘를 맡았으며 피아니스트 강수정 교수와 서울신대 카펠라 합창단 등이 참여합니다. 음악회에서는 베토벤이 작곡한 유일한 오페라 피델리오의 제2막 서곡인 레오노레 서곡과 베토벤 최후의 교향곡인 교향곡 9번 사악장 합창 등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청룡을 잃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작곡에 몰두하여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해낸 베토벤과 그의 평등과 자유를 위한 외침이 예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의 심금을 울려줄 것이 확신합니다. 전주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베토벤의 밤 음악회는 오는 30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개최됩니다.